자, 어쨌든 이게 유연성 테스트였으니까 네. 그 유연함 더 간직하시라고 나오세요. 이게 뭔데? 예? 유연해지라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아직 유연해질 때가 아니에요. 나영 씨 꿀 좋아해요? 네, 좋아요. 요, 요거 드실 수 있게 제가. 오, 네, 좋아요. 자, 요거 이제 들고 드시면 돼요. 아니야. 네. 이 지금 이 진짜 맛있다 이거. 닭 볶음탕 굉장히 맛있어. 진짜 나로.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어째 약간 그냥 달콤한 맛만 살짝 있고 매콤한 맛이 더 있으면서 훨씬 맛있어요. 근데 그럼 뭐 먹어봤어요? 이거랑 멸치. 멸치 어때요? 꿀에다 볶았어요. 꿀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 좀 더 달콤하고. 예. 어머님! 어머님 혼자 불쾌하시네요. 아유, 어머님 난리 났어. 우영군은 가래떡에 조청 찍어 먹었는데 어때요? 네. 오, 진짜 완전 달달해요. 우영군이 완전히 얼굴이 미소가 폈어요. 네, 네. 승진을 해서 은근히 우와! 네, 장난 아니야. 우와! 뚝 잘라 먹어. 뭐? 오, 대박! 아이고. 우와! 먹어도 돼요? 아니, 뭐야, 다들! 근데 이 꿀이요, 궁금한 게. 네. 이게 지금 완전 전통 꿀이에요. 뭐, 안 좋은 꿀인데. 우리가 먹었던 꿀들은 오히려 더 달아요. 이거는 많이 안 달아요. 네, 많이 그렇게 막 독하게 단 맛이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달콤해요. 자, 이렇게 굉장히 네네. 달콤한 꿀도. 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꿀의 한 10% 정도에는 이 휴면 상태의 보툴리누스 균이라는 균의 포자가 잔존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가급적 꿀을 주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밥상 중에서는 지금 밥상이 제일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난리 났어요. 달콤한 꿀 드시고 여름 건강하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비타민 C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가 흐르는 것 같아 네가 나를 만지면 눈을 감고 난 너의 향기를 맡아 날아오르는 것만 같아 내 몸과 마음이 타타버리는 것 같아 네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나는 미칠 것 같아 헤어지자마자 네가 그리워